신하나 이야기. 산 위에 우물 있는 거 아십니까? 우물? 자, 양둥이로 떠오겠습니다. 물 많습니다. 어라? 뭐지? 이 코를 덮치는 탄내. 불! 다들 도망쳐! 여기야 여기! 도망쳐! 다들 빨리 대피해! 마을 아래쪽으로! 누나! 만철아! 뭐하고 다녔어? 마, 누나랑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어! 누나도 어서! 불을 먼저 꺼야 되는데 마을의 불이 나오지가 않아! 젠장! 대장님! 무슨 일이야? 저기 아이 어머니가! 뭐? 만철! 왜? 안전하게 돌아와라, 꼭. 그래. 엄마! 어서 가렴. 불길을 번지면. 싫어! 엄마 없이는 싫어! 안 돼, 얼른! 얼른, 엄마 말 들어야지. 싫어! 여깁니다! 어? 넌 저기서 들어올려? 네! 으, 젠장! 대령님! 들어! 알 수 있어! 네! 너 힘을 내자! 나오세요! 엄마! 대령님, 감사합니다! 전 이분들 데려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너도 어서 가, 만철! 갈 수 없습니다. 뭐? 고향을 놔두고 갈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 지키고 싶습니다. 다행. 그래. 다른 분들은? 라테나 옥교 피드는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어. 다행이군요. 아침부터 수도가 끊겨있었고 동시에 불이 났다. 이거... 계획된 일이라는 건가요? 그때 극투에 남은 잔당들, 그 녀석들의 소행이 분명해. 뭐가 어떻게 됐든 비상사태군. 일단 다들 대피시켜. 남은 사람들 다. 알겠습니다, 다행. 신하씨! 신하씨! 살아계셨군요. 안타깝게도 밥을 차릴 수가 없군요. 죄송하네요. 괜찮아요. 일단 대피를... 안 됩니다. 네? 산 안에 매초가 있습니다. 매초가요? 네. 어째서...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물을 들어 산 속에 있는 우물 쪽으로 갔습니다. 저 때문에... 산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지라 지금이라도 가서 구조해줘요. 제가 가겠습니다. 네? 제가 가서 매출을 구해올 테니 일단 대피해 계세요. 하지만... 빨리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씨! 스승님! 시민분들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어서 저희도 대피를... 맞아요. 너희들 먼저 대피해. 어디 가시게요? 지금 산하는 위험... 내가 구해야 할 사람이 안에 있거든. 설마... 맞아. 네? 지금 산 안에 있다는 건... 아니, 아직 살아있을 거야. 구하러 가야 해. 지금요? 스승님, 안 돼요! 제발, 생각 좀 하고 가시라고요! 제발... 미안. 지금 들어가는 건 반쯤 자살 행위인 걸 모르시겠나요? 알아! 알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거든. 그럼... 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 뭔데? 산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건 물이니까 최대한 옆에 샛길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걸로 해요. 샛길이라 불이 옮기기 전까진 안전하긴 하겠네요. 그 편이 좋겠네. 그럼! 잠깐. 저희도 귀살 때니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따라갈 테니 그리 알아두세요. 너희들. 맞아요. 스승님을 두고 제자가 어찌 등을 돌리겠습니까? 고생 좀 하겠네요. 그래, 가보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상동했다! 마을의 하수도와 강을 완전히 차단시켰으니 이제 완전히 불꽃에 휘말릴 겁니다. 그렇단 말이지. 이제 시간 문제니까요. 극투에는 오늘부로 부은성인께서 독립을 한다. 그것이 우리 강한 대장님의... 누가 자는 거냐!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아무도 안 자는데? 어? 그럼 소리가... 아! 누구냐! 왜 뜨겁나 했더니... 아이고... 아차... 어서 정체를 드러내지 못할까! 기다려라... 어이 너... 응? 우리를 봤으니 살아 돌아갈 순 없다. 어? 그걸 쓰는 겁니까? 어? 아! 그거! 어? 여기 있었구나?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 이 물건을 얻으러 온 건가? 아쉽지만 줄 순 없다. 지어라. 줄 수 없다니 후회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물건이 꽤나 중요한 물건인가 보지. 지어라. 하지만 지라고 했을 텐데. 소용없어. 그때랑 똑같은 사건 또다시 부리번져 용사님의 괴로워하고 있어. 내가 지켜야 해. 지켜야 하는데 어째서 말을 듣지 않는 거냐고! 몸아, 움직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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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냄새는 용산이 불타던 그때의 냄새.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그 녀석과 연관이...